안녕하세요. 패밀리 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김 대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인천 서구 마전동 현장에 좀 나와봤습니다. 바로 앞쪽으로는 이렇게 어린이공원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어린이공원 바로 앞쪽에 위치되어 있고요. 오늘 보신 현장 같은 경우는 저쪽부터 이쪽까지 해서 총 6개 동으로 이루어진 대단지 현장입니다. 단지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쪽 길로 가시게 되면 인천 2호선 마전역까지 도보로 5분 안에 이동이 가능한 역세권 현장입니다. 그리고 저 앞쪽으로는 상업시설도 잘 마련이 되어 있어요. 한 블록 안쪽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주택가 쪽입니다. 마전동 내에서도 굉장히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되어 있는 선호하는 위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길로 가시게 되면 마전역 외에도 롯데마트 검단점까지도 도보로 6분 안에 이동이 가능한 마트도 가까운 현장입니다. 도로도 굉장히 잘 정비가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공원도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필로티 자주식 주차할 수 있게 100% 현장입니다. 주차장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넓은 부지에 주차장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용 18평, 실평수 20평의 굉장히 넓은 집입니다. 네,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부동산은 입지입니다. 입지. 네, 역세권 입지 현장이고요.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부로 좀 들어와 봤습니다. 해당 현장 같은 경우는 5층 중 4층에 위치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방 3개, 화장실 2개 있는 현장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전용 18평, 10평수 20평의 굉장히 넓은 집입니다. 가격도 착하게 잘 나왔고요. 바로 앞쪽으로 이렇게 잠깐 보여드리면 이따 보여드릴 텐데 뻥뷰입니다. 앞쪽으로 공원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 집입니다. 예, 입구부터 설명드릴게요. 입구 이렇게 들어오시면 바로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신발장, 오른쪽에 신발장 3칸 이렇게 시공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띄움 시공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실도 굉장히 넓은 편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전실 굉장히 넓죠. 그리고 앞쪽으로 중문 설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돌면 앞쪽으로 바로 주방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가정 욕실인데요. 가정 욕실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가정 욕실 모습, 샤워 파티션 설치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해바라기 수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젠다 시공도 유리 시공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깔끔한 컨디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주방과 거실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왼쪽으로 돌면 첫 번째 방, 베란다가 연결이 되어 있는 첫 번째 방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일전에 사시던 분이 이렇게 보시면 가구 같은 걸 두셨기 때문에 좀 얼룩달룩합니다. 도배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쪽으로 보시는 부분이 여기가 한 8자, 2m 40 정도 되고요. 이쪽 창호 쪽으로 보여드린 부분, 여기가 거의 9자, 한 2m 7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는 베란다 연결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선반 설치를 해두셨네요. 이렇게 보시면 보일러도 이쪽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넓은 베란다 앞쪽으로는 뻥 뚫려 있습니다. 도로가 모습 좀 보이고 있고요. 이쪽으로는 공원입니다. 근데 나무가 좀 울창하게 자라서 공원이 좀 안 보이고 있는데 공원 모습이에요. 바로 앞쪽으로. 네, 첫 번째 방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나와서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 넓은 거실과 주방을 지나서 이쪽으로 간접 조명이 되어 있는데, 왼쪽으로 두 번째 방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방, 가장 큰 방 안방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앞쪽으로 보여드리는 부분이 10자 좀 넘을 것 같습니다. 거의 11자 가까이 되고요. 3m 좀 넘습니다. 이쪽 벽면으로 보여드리는 부분, 여기도 11자, 3m 한 30 정도 돼 보입니다. 앞쪽으로도 뻥 뚫려 있는 공원 뷰 모습입니다. 네, 앞쪽으로는 상업시설 모습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 블록 안쪽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조용한 주택가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네, 작은 아담한 부부욕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부욕실 모습, 설치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나와서 바로 맞은편 쪽으로 세 번째 방 모습입니다. 네, 앞쪽으로 보여드린 부분이 6자 반, 한 1m 90 정도 되고요. 이쪽 창호 쪽으로 보여드린 부분, 여기가 한 7자, 한 2m 정도 됩니다. 이 위쪽으로는 이쪽에 창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그맣게 설치되어 있고요. 죄송합니다.
앞쪽으로는 액산 시공도 잘 되어 있고요. 측간 사이 넉넉합니다. 이 밑으로는 이렇게 주차장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답답하지 않게. 네, 채광은 잘 들어오는 현장입니다. 네, 세 번째 방 모습이었고요. 나와서 주방 모습 보여드릴게요. 앞쪽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이동이 가능한 아일랜드 식탁 두셨고요. 일자 형태입니다. 거의 일자 형태고요. 이쪽으로 삼국가 숙탑 잘 들어가 있고요.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주방이 상당히 넓고요. 이쪽으로는 냉장고 두실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자형 주방이다 보니까 앞쪽에 아일랜드 식탁 이용하시면 주부님들 요리하시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맞은편으로 거실입니다. 거실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으로 소파를 두실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가 지금 11자 3m 30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쪽 맞은편으로 아트월 쪽 간접조명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한 7자 한 2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쪽 폭으로도 상당히 넓고요. 앞쪽으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원을 보실 수 있는 공원뷰 모습입니다. 이쪽으로 뻥 뚫려 있고요. 액산 시공도 위쪽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나온 현장은 인천서구 마전동 현장입니다. 해당 현장에서 바로 앞쪽으로 검단 2지구 2호 어린이 공원이 바로 앞쪽으로 보이는 공원뷰를 보실 수 있는 현장입니다. 해당 현장에서 인천 2호선 마전역까지도 도보로 5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고요. 롯데마트 검단점 한 6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은 뭐니뭐니도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역세권 현장이기도 하고요. 마트도 가깝고요. 그리고 상업시설들도 굉장히 가까운 현장입니다. 네, 해당 현장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패밀리 부동산이었고요. 전월세 정보도 제가 위쪽으로 좀 올려놓겠습니다. 해당 현장에 전세나 월세 투자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출 금액에 따라서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해당 현장 직접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패밀리 부동산이었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